새누리당의 대구시장 후보가 컷오프를 통해서 얼마나 줄어들지에 관심이 많았는데 8명에서 5명으로 압축됐습니다. 여론조사를 거쳐 최종 후보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선거 소식 이상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여의도 당사에서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를 열어 6.4 지방선거에 나선 8명의 대구시장 후보를 5명으로 압축해 다시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서상기 조원진 의원과 주성영 권영진 전 의원, 이재만 전 구청장 등 5명이 1차 컷오프를 통과했습니다. 이들 5명을 상대로 다시 여론조사를 해서 최종 후보를 가릴 것이라고 공천관리위는 밝혔습니다. 경북도지사는 권어울, 김관용, 박승호 3명의 후보가 무난히 컷오프를 통과했습니다. 새누리당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도 회의를 열고 기초광역의원과 기초단체장 경선 후보는 도덕성을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당 공천관리위원회도 음주운전과 식품위생법, 청소년보호법 위반, 선거 관련 범죄, 현직 재직 때 도덕성 문제 등은 엄격하게 적용해 부적격자를 걸러낼 방침입니다. 새누리당 경북도지사 공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권어울, 박승호 두 예비 후보는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김관영 경상북도 지사가 아들 병역 비리 등 도덕성에 치명적 결함이 있다며 경북도지사 경선 후보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후보는 단순히 인지도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경선 대상자에 포함시키지 말고 기본 자격 심사에서부터 철저히 검증해 줄 것을 중앙당과 공천관리위원회에 요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